ST95 인형 부위는 목 앞부위 방패 연골의 위 모서리와 같은 높이 저항을 받으며 머리를 반대편으로 돌리면 목 뒷근이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목 뒷근의 앞쪽 온목 동맥이 뛰는 곳입니다. 부돌 LI18 천참 SI16과 함께 방패 연골 위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. 인형은 목 뒷근의 앞쪽에 천창은 목 뒷근의 뒤쪽에 부돌은 목 뒷근 앞뒤 모서리 사이에 있습니다. 인형에서 수직으로 아래쪽에는 수돌 ST10이 위치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2에서 0.3촌가량 직자하거나 0.3에서 0.7촌가량 사자합니다. 지나치게 깊이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침할 때 왼손의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목 뒷근을 향해 자입하되 온목 동맥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